홍익 출판사에서 출간된 로또는 꽝이고 내일은 월요일을 읽다가 연애 권태기와 직장 생활 권태기의 7가지 공통점이 재미있어서 그 내용만 따로 정리했어요. 공감되실 거라 생각해요. 첫 번째, 말수가 줄어든다. 연인과 회사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면 시야가 넓어진다. 연애와 직장의 적응기가 폭풍처럼 지나가면 구름 속에 가려져 있던 소중한 것들이 보이면서 다른 것에 마음이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수도 줄어들고 연락도 뜸해지게 됩니다. 넵, 킥, 이렇게요. 두 번째, 단점을 지적한다. 새로운 환경에서 좋아 보이던 것들을 모두 다 찾고 나면 마치 게임이라도 하듯 반대로 좋아 보이지 않는 것들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긍정적이지 못하거나 서로 대화가 충분히 이어지지 않는다면 장점도 단점으로 바뀌며 마음에 차지 않게 됩니다. 이것도 연애 권태기, 직장 생활의 권태기가 일치하는 게 아닐까요? 세 번째, 의욕이 사라진다. 출근하는 길, 데이트하러 나서는 길에서 한숨이 나오거나 모래주머니를 착용하듯 발걸음이 무거워집니다. 반대로 퇴근길, 헤어지고 돌아오는 길은 약속 장소에 한숨과 모래주머니를 두고 온 듯 걸음이 가벼워집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시간을 아깝게 보내게 되는 걸까요? 작가는 연애나 직장생활의 권태기를 해결하는 방법을 뒷장에서 설명합니다. 네 번째, 아까워진다. 나의 돈과 시간을 쓰는 게 아까워진다. 연애에서는 데이트 비용을 계산하게 되고 직장에서는 시간을 아깝게 생각하게 된다. 회식이라도 잡히면 차라리 야근하는 게 낫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비교하게 된다. 다른 이성과 나의 연인을 비교하게 되고 다른 회사와 내 회사를 비교하게 됩니다. 정말 더 좋은 인연이 아니면 더 좋은 직장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더 좋은 것을 찾는 욕심엔 끝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비밀이 쌓인다. 말수가 줄어들면 자연스레 비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일곱 번째, 거짓말이 늘어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928일 동안 1만 2019회에 걸쳐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팀에 의하면 사람은 하루 평균 200번 정도의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시간으로 따져보면 8분 간격으로 거짓말을 셈입니다. 연애나 회사의 생활이 뜨거울 때에는 이런 감정은 처음이야, 회사에 뼈를 묻겠습니다 같은 선의의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권태기에서는 회피형 거짓말이 늘어난다고 해요. 이런 권태기를 벗어나는 방법은 다시 사랑하거나 헤어지거나 다시 열심히 일하거나 퇴사하거나, 권태기는 선택했던 일을 다시 선택해야 하는 시기다. 이상으로 이하루 작가의 에세이 로또는 꽝이고 내일은 월요일의 도서 중 연애와 직장 생활 권태기의 7가지 공통점 리뷰를 끝내겠습니다. 우리 모두 권태기를 날려버려요. 안녕.